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명랑해전, 그러니까 명랑이란 영화를 봤고요. 특별히 거기는 울돌목이라는 곳이에요. 그 울돌목이 아주 물살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가보면은 이제 울돌목 그 물살 체험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물 위로 쭉 길을 만들어서 밑에 바닷물이 막 흘러가 아주 뭐 엄청나게 무섭게 흘러갑니다. 그런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순신 장군이 신에게는 12척의 전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고, 그리고 12척, 실상 거기 기록 보니까 13척이 되더라고요. 13척 가지고 330척의 일본 외군 군선을 다 물리친 장소예요. 그건 엄청난 겁니다. 이건 세계 해전사에 유일한 거예요. 완전히 열세였었죠. 그곳에 이제 그 물살이 아주 휘몰아치는 그 물살을 이용하고요. 그리고 물이 밀물될 때는 이쪽 방향으로 흘러는데 썰물될 때는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거기에 암초들이 다 있어요. 거기에 이제 일본 군함들이 거기에 걸리면서 좌초되고 서로 충돌하고 부서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전략을 세워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 영화에서도 정확하게 지적을 하는데 가장 큰 적이 뭐냐?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330척의 저 적선이 온다 할 때 까마득합니다. 그 가운데 12척 가지고 싸운다? 지금 조선 수군 마음속에는 두려움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게 가장 무서운 것이 그거예요. 아마 오직하는 사람 같으면 이런 상황이라면은 다 도망칠 거예요. 그런데 이 이순신 장군 가장 큰 무서운 적은 두려움이라는 걸 알고 또 동시에 이 두려움만 극복하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전략을 세우게 돼요. 그래서 대장선 자기가 탄 배가 앞에 아예 닻을 내리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적군을 맞아서 싸웁니다. 그리고 물살이 해엄돌이 치는 그 가운데서도 적을 향해서 싸울 때 아군에 있던 이제 12척의 그 배에 탄 병사들이 두려움이 극복돼요. 동시에 적군의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그 일본군 330척이 대패를 합니다. 저는 지금 거기를 사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땅끝 마을 그리고 진도 옆에 있는 울뚤목 바로 그 열두조가 싸운 그곳에서 군 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가서 보니까 감회가 새로워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한번 보고 명랑이라는 영화를 보니 또 불멸의 이수신 영화를 보니까 그렇게 감회가 더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거. 이 두려움이 많아지면은 인생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인생길에서 이 두려움만 극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누구든지 사람은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어 해요. 그러나 인생길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다사다난합니다. 두려워해야 할 일들이 곳곳에서 수시로 나타나는 것. 이 두려움 문제, 이 인생길에서 이거 참 없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것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두려움의 반대어는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담대함만 있다면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한 사람에게는 지략이 생겨나요. 지혜가 떠올라요. 그런데 이 담대함이라는 것이 담대해야지 해서 담대해지느냐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해서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물론 품성적으로 아주 기질이 담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성격적으로 배짱이 있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그런데요, 그들도 한계 상황에 딱 가니까 그만 다 무너지고 말아요. 하나님을 믿으려는데 죽음을 믿으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말기에 딱 되니까 어린아이가 되버려요. 여러분, 이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 이 두렵지 않고 두려움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담대함이라는 것이 담대해질 수 있는 근거가 있을 때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 근거가 있어야 돼요. 두려워하지 않을 만한 근거가 있을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몸이 아픈 사람이 이거 또 다시 불치병이다 하는데 신약이 개발돼서 그러면요, 그 신약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겁니다. 그 사람은요, 두려움을 이겨나가요. 여러분, 근거가 있어야 돼요. 제가도 경험해 봤잖아요. 제가 목이 이렇게 아플 때, 이 병원에 가니까 이 약을 주고, 저 병원에 가니까 저 약을 주는데, 다 그게 그거예요. 근데 어느 한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아 보니까, 차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한 달치 좀 줘줄 수 있습니까? 일단 줘줘요. 여러분, 그런 약이 있으니까요. 마음이 더 든든하더라니까요. 여러분, 근거가 있을 때 담대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근거가 착오, 착각, 잘못된 근거라면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개구충제가 있지 않습니까? 막 한때 막 유튜브 상에서 인터넷 상에서 한참 떠들썩했어요. 개구충제가 암 환자에게 아주 너무 효과가 좋다. 이래가지고 개구충제 사라졌잖아요. 제가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그 코미디언인데 암 발기 환자인데 이분이 개구충제를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해서 개구충제를 많이 구해놨더라. 막 품절됐는데 어떻게 구했는지 이렇게 카메라가 그걸 잡아줘요. 그러면서 그분이 나는 이제 저 개구충제 저기 암의 특효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걸 많이 사놔서 이제 괜찮습니다. 웬걸요? 때가 되니까 가더라고요. 잘못된 근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차라리 모르는 것이 더 나은 거예요. 또 전에 한번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코로나19에 개구충제가 좋다고 해가지고 한때 또 개구충제 사느라고 또 그런 일이 있어서요. 잘못된 근거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오늘 설교 제목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 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할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두려워하지는 거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문제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은데,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알면서도 두려워지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그저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그대로 끝난 거냐? 아니면 그 근거를 대시면서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냐? 물론 여러분, 담대함은요, 성령의 역사로 충만해지면요 담대해집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 하면 담대해져요. 그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아무에게나 성령 충만해요. 믿음 충만한 사람에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에게 강하게 역사하지 않아요. 도대체 근거 있는 확신 있는 믿음, 담대할 수 있는 근거, 그것이 뭐냐? 성령에 강하게 역사할 수 있는 믿음의 그 근거, 그 믿음, 그 신앙이 뭐냐? 오늘 본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근거를 말씀하셔요. 첫 번째 우리 1절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기에 보면 야곱아라고 부르셔요. 여러분, 성경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리고 모세, 다니엘, 족보에 많은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뜻이에요. 50억이 넘는 수많은 인구가 있다처럼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셔요. 야곱아, 유대 근동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지만 야곱이라는 사람을 하나님 아셔요. 그래 부르실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그 자체에 그것이 근거, 그 속에서는 담대해져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요.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셔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조성하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세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셔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세요. 성령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창세기라는 이름이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이제 오는 수요일날부터는 이제 수요일 기도 시간에 창세기를 개관합니다. 설명하면은 일주일간 창세기를 쭉 통독해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엔 출애굽기.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 한번 읽게 돼요. 이제 그렇게 수요일 날은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창세기라는 이름은요, 원래 창조하다는 단어,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그 단어의 이름이 창세기를 거기서 쓴 거예요. 여러분, 창조하신 분, 만드신 분은 능히 고칩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능히 고치시고 붙들어주시고 지켜줄 수가 있는 거예요. 저 노예에서 이제 저랑 같이 사역을 많이 이렇게 하는 귀한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게 어느 성도님이 아주 최신 차 K8이라고 하던가, 나는 뭐 차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K8인가 뭔가 최 승용차를 하나 딱 이렇게 받았어요. 아, 근데 이 시승을, 첫 번째 시승을 그래도 노회장님이 타시면 좋겠다고.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옆에 타봤죠. 탔는데 이 전자장치가 참 잘 돼 있어요. 아주 잘 돼가지고, 이게요. 그 옆에 우회전 하려고 하면은 옆에 있는 차들이 접근해 있는지가 다 한눈에 보여요. 좌회전 깜빡이 딱 넣으면 좌측에 있는 깜빡이 다 보입니다. 한눈에. 그리고 후진할 때도 위에서 내려다 보는 것처럼 제대로 그 선에 들어가고 있는가가 다 보여지고요. 다른 차들이 조금만 가까이 접근하면 위험신호를 다 발생하고요. 만약에 신호가 자동차를 켜놓고 깜빡하고 뭐 밖에 나왔다, 핸드폰에 시동이 켜져 있다고 연락이 와요. 핸드폰에서 시동 끄기 하면 또 꺼져요.
잠금 장치하고 최신형으로 전자장치 잘 돼 있어요. 그 제가 거기서 타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2차 고장 나면은 아무나 못 고치겠네. 그런데 누가 고칩니까? 그 차를 만든 회사는 능히 고치는 거예요. 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이 신묘막측합니다. 우리 몸을 고칠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우리를 조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능히 고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세요. 여기에 두려움이 없어요. 여기에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로는 우리 1절을 다시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그랬어요. 구속이라는 말은 값을 주고 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값을 주고 사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목숨의 값, 피 흘림, 생명으로서 속전해서 우리를 사신 겁니다. 노예였던 사람을 값을 주고 사서 속량, 그래서 자유인이 되게 한 거예요.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이에요. 나를 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나를 값을 주고 사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생명으로 나를 값을 주고 사신 그 하나님.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담대하게 살 수가 있어요. 또 네 번째 비결은 이제 또 다시 한번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었다. 여러분, 50억 이상의 수십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래. 그분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지명해서 불러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지명하여 나를 부르셨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담대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도요,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1절에 있습니다. 또 다시 1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요,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다는 겁니다. 소유권자는요, 자기 소유물에 대해서 애지중지합니다. 사실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예요. 내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있는 재물도 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잠시 내게 맡겨주셔서 내가 쓰고 있는 뿐이에요. 사용하고 있는 뿐입니다. 내 몸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몸. 사용하다 고장나면 고쳐 쓰고요. 고쳐 쓰다 안 되면 벗어놓고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담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자주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여기에 담대함이 있어요. 여기에 두렵지 않아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성령께서 기뻐하시면 역사하세요. 여러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스데반 순교할 때 어땠습니까? 여러분, 성난 그 군종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지금 쳐서 죽이는데, 여러분, 한 대 맞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 돌로 맞아 죽어가는 그 순교 현장에 예수님이 딱 하늘에 보좌가 보이는데 예수님이 앉아 계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소유요.
예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스데반이 순교당하는데 앉아 계시지 못하지요. 일어서서 계셨다고 했어요. 서서 보고 계신 거예요. 바울이 바울 되기 이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여 승천하고 계신데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누구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지금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핍박하려고 갔는데 예수님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느냐가 아니에요. 동일시하고 있어요. 왜? 우리들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유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지중지하시는 겁니다. 이걸 하는 사람은 탐비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가르쳐서 너는 복이 될 자자 그러면서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그 사람 저주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소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지중지하십니다. 우리들도 가끔가다 이렇게 보면은, 아이, 다른 사람 거 소유 조금만 건드리면요, 자존심은요, 막, 하나님도 안 보여요. 막. 그죠? 그런 사람도 가끔가다 있잖아요, 우리가. 혹시, 성모고사 그럴지도 모르겠지만은, 어쨌든요, 자기 소유에 대해서 그렇게 애착을 갖는데, 하나님도요,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을 쭉 이렇게 이제 묵상하고 읽어가면서 참 궁금한 것이 참 많죠. 그 가운데 하나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요, 둘째 사망을 말씀하셔요. 첫째 사망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을 때가 있습니다. 이상을 떠날 때가 있어요. 그건 첫째 사망이요. 둘째 사망은 영원한 형벌,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한 이제 형벌 받아서 영원히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 항목이요, 두려워하는 자들, 이렇게 해요. 그 사람들이 둘째 사망에 들어간대요. 아니, 두려워하는 사람,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지옥에 갑니다. 둘째 사망에 가면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두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질병으로 인해서 두려워할 때도 있고요.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 사고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두려워하는 자들이 둘째 사망에 간다면 이게 무슨 뜻이죠? 아니, 예수님 믿어 천국에 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는 것은 우리가 다 이해하고 알고 있는데, 두려워하는 자들이 둘째 사망에 간다,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두려움에 궁극적인 원인 두 가지, 중요한 원인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죄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사단, 그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죠. 죄를 짓는 순간에 자기 벌거벗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스스로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고 나무 뒤에 숨었어요.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두려움의 궁극적인 원인은 죄 때문이에요. 죄 안 진 사람은요, 담대합니다. 떳떳한 사람은요, 교회 나올 때도요, 죄 안 진 사람은 담대하게 딱 나와요. 그런데 죄를 많이 지면요, 질수록 교회 나올 때도요, 부끄러워요, 두려워요. 여러분, 이 죄는요, 마귀가 같이 역사해요. 아담과 하와를 죄짓도록 만들고 두려움을 갖게 한 것은 마귀의 역사였어요. 뱀, 여러분, 이 죄 문제는요,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는 거예요. 이것은 어느 누구도 해결 못합니다. 수술도 안 되는 거잖아요.
오직 용서해 주실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고선 죄 문제 도무지 해결할 길이 없어요. 두려움을 주는 가장 궁극적인 원인인 두려움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해결되는 거예요. 또한 가지 두려움의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이 세상과 저 세상을 갈라놓는 거예요. 그게 죽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사망의 세력을 딱 잡았어요. 히브리서 2장 15, 14절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 이렇게 나옵니다. 마귀가 사망의 세력을 딱 붙들고요, 죽기가 두려워서 일평생 종노로 타는 자들, 마귀의 종노로 돼요. 아, 그래가지고 죽기가 두려우니까 결국은요, 뭐 이산할자 자꾸 다 보면 죽음과 연관됐어요. 다 보면요, 점쟁이 집 찾아가고 무당 구타고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두려움과 연관돼서 이 마귀,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 거기에 종노릇 하는 거예요. 아, 깜짝 놀란 일이 있잖아요. 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가 들려요. 이거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점쟁이 찾아가가지고 점을 치려고 그래요. 이런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여러분, 두려움, 이 죽음이라는 두려움, 이 두려움, 죽음은 어느 것으로도 해결 안 됩니다. 죽음의 문제 해결하는 사람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부활로만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와 죄 문제 해결하고 예수님의 부활로 죽음의 문제 해결하세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자, 바로 두려워하는 자가 둘째 사망에 가는 이유는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거. 이게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인생이라는 게 이래요. 자, 우리 한번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물 가운데 지나고 위험해요. 홍수로 죽는 사람들 많잖아요. 불 가운데 행한다, 이거 위험한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이 살얼음 같은 거예요. 뭐 오늘 있다 어떤 가정은요, 직장 출근한다고 아, 잘 다녀오세요 했는데 그날 시체실에서 연락이 와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대구 엄청난 그저 지하철 사건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이게요, 하루라도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 가운데 위험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특별히 아주 중요한 것은 본문 4절입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네가 내 눈에, 하나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 눈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분한 분을 아주 보배롭게 보고 계시고요, 존귀하게 보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여러분,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야고바, 아무개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를 조성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잖느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잖느냐.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 딱 붙들고 오직 예수로 사시면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기뻐하시면서 담대함을 주십니다. 아, 참, 이제 안타까운 것은 우리 박금례 권사님이 얼마나 신앙이 좋으십니까? 참, 그분은 참 이렇게 어렵게 우리 교회 이제 이렇게 하실 때도 계속해서 개근하셨잖아요. 다리가 이제는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어서 하는 수 없이 가정에 있으면서도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그곳에서
이제 핸드폰으로 말씀 듣고, 그리고요, 요양보호사 선생님 연결시켜줬는데, 요양보호사 선생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그곳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회 1조 헌금이라든가, 건축헌금, 선교헌금, 다 주일헌금, 다 일일이 다 날짜별로 구분해가지고 모았다가, 그것을 또 교회 드리도록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 기초생활 수급되셔서 참 어렵게 사시면서도 거기서도 돈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뭘 사다 주고 선후배 벌고 그러시는 분이에요. 근데 엊그제 목요일 날, 여부사 선생님이 이제 우리 지사람한테 큰일 났습니다. 빨리 와보십시오. 그래서 하는데 이 쓰러지신 거예요. 그래서 119 해가지고 파티마 병원 갔어요. 가서 저는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보니까 자녀라고 해야 되나, 호적에 없는 자녀들이지만은 어쨌든 그래도 효도했더라고요. 양자들은 이렇게 하지만은 아주 효도한 자녀들인데, 그 자녀들 연락하니까 4시간 만에 와요. 가족들하고 인수인계해야 저희들이 오죠. 그래서 4시간 동안 그 응급실, 파티마 병원 응급실에서 계속 기다리면서 수술실 들어가는 거라든가 이제 모든 걸 거기서 이제 같이 함께 했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게 뇌출혈이다. 뭐 이렇게 CT 촬영하고 막 보니까 뇌출혈. 빨리, 빨리 수술해야 목숨 건지고 또 살아나도 이 손이라든가 이런 것이 말도 제대로 할수 있다. 그래가지고 총각 1분이 아깝다고. 그것을 이제 이제 출발했다고 하는 아들한테 핸드폰 연결해가지고 하는데, 그쪽에서 이 자녀들이 우리가 갈 때까지는 절대 수술하면 안 됩니다. 아니, 돌아가신 다음에 와서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의사가 또 설명하고 설명 안 되니까 그것을 핸드폰을 우리 집사람이 가가지고 사모 가서 그 핸드폰 달라고. 그리고서는 전화해야 되면서 지금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와가지고 지금 쳐다보고 있다. 근데 빨리 지금 1분이 닥친다. 너무 그때 오시면은 늦는다. 그 빨리 지금 수술 들어가야 됩니다. 하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하고 허락돼가지고 이제 응급조치로 이제 수술실 들어가가지고 수술하게 돼요. 기다려도 안 오니 4시간 만에 오신 거예요. 4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이제 그분 아직도 수술이 덜 됐죠. 그래서 했는데, 이제 2시 반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 보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박금내, 이름 뭐야? 하면 박금내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반응은 있어요. 반응은 있는데, 이제 수술 지금도 의식에 어제도 이제 간호사실 연락해가지고 지금 도저히 면회가 안 되거든요. 지금은 가족들도 못 들어오게 해요. 그런 상황인데, 신경외과 중환자실에 파티마 병원에 계신데, 저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호사실로 연락해가지고 지금 상태가 어떠냐 했더니, 그 상태라고 말씀하셔요. 이제 더 깨어나셔야만 회복이 되는, 이게 뇌가 출혈이 돼가지고 뇌세포가 죽으니 이건 소생이 안 돼요. 그래서 막 의사가 막 답답해가지고 나중에는 성질을 내고 막 그러시더라고. 이렇게 답답할 수가 있냐고 막 그렇게 할 정도인데, 어쨌든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박금내 권사님이 지금 비록 그런 상황이다 할지라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게 예수님 찾고 하나님 찾고, 만약에 하나님의 때가 돼서 부르신다면 천국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새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실 거다. 그런 상황에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믿음으로 승리해 되셔야 되지 않겠는가. 오나홋길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이 나그네 인생 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교회하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귀한 말씀을 받았사오니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고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의 창조도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조성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사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값을 주고 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소유 삼으셨다는 것을 알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담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의 진리를 붙들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죄도 능히 이기게 하시고 이제 마귀의 유혹을 이기며 승리하며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